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w. 장애 아동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배우 김희정 씨 그리고 박은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저는 한 드라마에서 엄마하고 딸로 사실 같이 호흡을 맡은 적이 있어요. 네. 예, 예,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 역으로 애절하게 한번 같이.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가운데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정말 더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의 언니 누나가 돼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중증 장애 아동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참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 영유아 시설. 이곳엔 조금 남다른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 너무 아기가 잘 웃네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여기 여주 천사의 집은 네.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한번. 저희들은 만 0세 6세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삶의 장벽 앞에 놓인 아이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층에 있는 생활관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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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방은 천사 1팀이라고 앞에 네, 써 있는데 저희는 마상 친구들, 그러니까 매변변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이고요. 지금 1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빈 침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친구들은 이제 입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장기 입원하는 친구도 있고요.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래서일까요? 보육원이라기보단 마치 작은 병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아이. 지금 운동 치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시고요. 물리치료를 받는데 저희 은혜는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걸까? 저희 은혜는 데뷔버스 통해서 군포시 쪽에 통해서 저희가 입소를 했고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버려진 은혜. 다행인 것은 이곳으로 오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제때 물리치료나 재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계속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은혜야. 거의. 네. 건강해져라. 은혜가 언젠가 건강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친근과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임지은이라고 하는 네네. 친구인데 지금 23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온 지 벌써 21년이 된 지은 씨. 이곳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기 입소자입니다. 저희 내변변 친구들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중증 거주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어요. 지은 씨 같은 장기 입소자는 모두 13명. 더 이상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아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이라고 해요.
웃어주셨어. 그죠? 네, 네. 좋아해요. 네. 웃어주는 그게 마음을 뭔가 충만하게 해주는데 다들 그 웃음이 오래 갈 수 있게끔 더 많이 건강해졌으면,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세상까지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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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들이네요. 네. 저희 방은 영유아 친구들. 아, 네. 0세에서 한 서너 살까지 친구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중에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친구들, 입으로 먹을 가능한 움직임이 가능한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2층 생활관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3세까지 가장 어린 친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지마. 안녕 동현아. 안녕하세요. 예. 요 친구는 네. 소인증이에요. 네. 원래 전문적으로 무연골 형성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잘하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안타깝게도 형제가 이곳에 같이 있어요. 부모의 방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형제. 아, 저 친구가? 네. 저 친구가 형이에요. 아, 수연이 이리 오세요. 수연이 이리 오세요. 수연이 안녕. 낯가림이 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아이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안아보시고요. 이렇게 안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사실 못하고 오기로. 지연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워낙 서툴러서 불편했을 텐데 착하게도 잘 안겨준 수연이. 수연아, 고마워. 안녕. 2층 생활관의 미소 천사이자 애교 많은 시구. 좀 있으면 두 돌 돼요. 아, 두 돌. 반가워. 외형적으로 보기에 조금 저희랑 틀리죠. 네. 이 친구는 트렌처 콜린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굴 기형으로 좀 많이 나타나요. 네. 근데 이제 지적 능력은 일반인들이랑 똑같아요. 기형 말고 또 다른 장애. 없나요? 이마에 차고 있는 게 네. 보청기거든요. 아. 지금 양쪽 귀 형성 부전이라. 이 작은 기계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우의 병은 5만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 심각한 안면 기형을 동반하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앞으로 살기 위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우.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시우는 어쩌다가 혼자 아픈 세상과 마주하게 됐을까? 시우는 언제 여기 천사들의 집으로 왔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 장애인 친구들이 한 명 있다는 게 그 집에서는 삶이 되게 힘들거든요. 모든 집중이 이 아이한테 돼야 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해서 이 아이한테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연락도 하세요. 연락하시고 늘 미안해하세요. 본인들이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하고 이런 시설에 보냈다고 늘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희귀병 진단. 난생 처음 듣는 이 병은 시우의 부모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놔주지 못한 거에서 1차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시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를 진 것 같은데 주변의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쟤는 왜 저래? 쟤는 뭐 때문에 저럴까? 그런 시선들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죠.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부모님. 다행히 시우는 아픔 속에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우 안녕하세요. 시우 안녕.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시우 안녕하세요. 시우. 더 이상 이 예쁜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시우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장애. 그 아픔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아, 아이고 잘 먹네. 엄마. 얼굴에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밥 한 번 먹는 게 그야말로 고역이라는 시우. 먹는 양보다 흘리고 버려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마시기가 힘든가 보구나. 이쪽 근육들이 다 약해요. 그래서 그 빠는 연습으로, 빠는 연습이나 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시킬 수 있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좀 발달시키려고.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도 다른 아이보다 몇 배의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아이. 더 늦기 전에 시우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가장 필요한 청력부터 살펴봤는데요. 여기네. 안녕. 8월 안녕. 한숨 쉬지 마. 어쨌거나. 진동 보청기에 의지한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던 아이. 어떤 상태일지 혹시라도 못 듣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청각부터 안면 기형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만 받는다면 시우도 또래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정도. 네. 시우야 밥 먹었니?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만 들으면 되거든요. 반응 보이면 되는데 네. 괜찮아요. 네, 아. 괜찮으니까 이 상태로 좀 지내고. 네.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수술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우.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 수술, 큰 수술들을 다 겪어내야 될 게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렇게 큰 수술을 앞둘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 항상 오늘 이렇게 활짝 웃었던 것처럼 오, 꾸덕였어. 네, 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희망이 보인다고 하셔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야! 시우만 삼막 안길까? 시우야! 고마워. 아직 세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아픔과 이별.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시우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우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제 시설로 보내져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 아이들이 버려지는 이유 중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시설로 보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애 때문에 또래 평범한 여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라든지 듣기,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시설을 다녀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덧붙이자면 저런 장애 아동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곳도 또 갈 곳도 없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과연 치료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오늘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네 장애 아동들이 제때 적합한 치료와 수술을 받는 것만큼 힘든 게 정말 아까 보셨듯이 세상이 아이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수월하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과연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네, 귀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으니까요. 꼭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소중하다.